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페이지 418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오수 처리 설비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수 있는 파트입니다. 뭐,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뭐, 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하수도 법령에 가서 뭐, 출제할 때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1절 제일 제일 기초상에서 보시면 오염지표, 수질오염지표와 관련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간략히 기억하십시오 어, 이 부분은 어, 용어 부분이죠 어, 오염지표는 뭐 BOD, COD, 뭐 DOSS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총합문제가 나왔을 때뭐 지문 형태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BOD. 그래서, 자,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수 중에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에 의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이 산소가 소비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 BOD로서 자 pod에 나중에 이 측정 단위는 어, ppm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ppm 자 ppm이라는 것은 어 i 스 l i o n 이죠 백만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pp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ppm 단위하고 같이 쓸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같습니다 그람퍼 입방메다 일 세제곱메다당 몇 구람이 포함되냐 이것도 어 ppm 1 0 0만 분율 단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BOD 측정할 때는 어자 오일 동안 방치했다 측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COD 자 COD는 자 보통 화학적으로 안정화 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되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 COD죠. 그래서 이제 COD는 뭐 대표적으로 어런 아염도공 공장 같은 이런 폐수 있죠 공장 폐수에 수질 오염 측정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D 측정은 두세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COD도 뭐 동일하게 자 우리가 화학적 산소 용의 COD도 뭐 ppm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보통 화학적으로 측정하는데 일반 그기 보유 화학적으로 화학적 산소요구향이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화 되는데 보통 어, 가만간산 칼륨을 투입을 해서 어, 안정화 되는데 측정이 c o d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공장 폐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장 폐수의 수질 오염 측정에 자, 이 COD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DO, 용존 산소량이죠. DO는 용존 산소량입니다. 물 속에 용해 되는 산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 DO죠. 뭐, 단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p p m 단위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SS는 부유물질량이죠.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것이 SS입니다. 이거는 오수의 현탁의 정도인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부유물질량을 보통 S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네 가지가 동일합니다. 단위가 ppm 단위로 측정해 주면 된다는 점. 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컴은 오수 표면또는 오물 찌꺼기가 스컴이죠. 스컴. 스컴은 오물 찌꺼기고 s 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유 물질 양이고 오수 표면에 떠오른 오물 찌꺼기가 스컴 개념이 되고. 그리고 어 이제 활성온이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활성온이는 이거는 미생물 덩어리를 나타냅니다.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용어 정리 나오죠. 자 이것이 용어 정리가 하수도법 용어입니다. 하수도 이 하수도법령 이 하수도법령에서 어, 나타나고 있는 용어 개념이 됩니다. 어? 뭐 최근에, 여기에서는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먼저 하수. 하수는 무엇이냐? 이것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하수는 거기 보면 이래야죠.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의해서는 액체성, 자, 소변입니다. 그리고 고체성 대변이죠. 물질이 섞어 있는 오염된 물, 바로 하수의 정의를 일단 오수가 하수라는 거예요. 오수, 오수를 그래서 액체성이나 이런 고체성 물질을 다 오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수하고 그다음에 하수도로 유입되는 자 빗물이나 지하수를 뜻하는 거죠. 이거 하고 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도로 유입되는 자 유입되는 어, 바로 자 빗물 우수죠. 빗물하고 치하수까지 하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수로 유입되는 빗물이나 치하수도 하수의 정의를 넣겠다는 겁니다. 우수만 하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수도 유입되는 빗물과 치하수까지 하수로 정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농작물 경작을 위한 것은 재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수의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분뇨는 이제 수거시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쉽게 자 퍼세식이라 개천날에 여러분들 청것던데. 그래서 수거지 화장실에서 자 이런 액체성 고체성 오염 물질을 우리가 분뇨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건 이제 하수도에 는 여러 가지가 하수도에 포함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하수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앞에서 정의를 했죠. 하수가 일단 있었고 그다음 이제 분뇨, 분유, 분뇨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하수도법에서 하수하고 분뇨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놨잖아요. 분뇨를 해 놓고. 근데 그래서 하수와 분뇨를 유출 처리하기 위한 관련 시설들 전부 다 하수도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도 있고 공공하수처리 시설, 뭐 간이 공공하수처리 시설, 뭐 하류저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등 이런 거 전체를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하수도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가 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어, 공공하수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개인 하수도가 있죠? 개인 하수도. 개인 하수도하고 공공 하수의 차이점은 공공 하수도는 누가 주체가 돼 된다? 지방 자치 단체죠. 이거는 지방 자치 단체가 되는 거죠. 국가가 아니고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하수도를 우리가 공공 하수도라고 칩합니다 당연히 개인 하수도는 제외를 시게 되죠. 그러면 공공, 어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하수도는 당연히 제해야 되죠. 개인 하수도는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것을 공공 하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하수도는 어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죠. 그래서 설치 자나 소유자가 하는게 건축물을 그 땅에 예 그런 설치 자나 이런 소유자 소유자 개인이 가그건물에 어, 설치 자나 소유자가 하는 것이 개인 하수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수 갈로 에는 그러면 어 하수 갈로 적인 측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 8번 해가지고 나오죠 하수 갈로 에는 그래서 합류식 하수 갈로 하고 합류식 그래서 어어이 부분이 24일 때그죠 합류식 하수 갈로 하고 자 분류식 하수 갈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7번 8번 이죠 합류식 하수관류는 어 일반적으로 합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수하고 하수 유들은 빗물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는 거죠. 오수하고 자, 이 하수 유변은 빗물 지하수를 이것을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흐르도록 하면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합류식 하수 갈로가 됩니다. 그 반면에 분류식 하수 갈로는 구분돼서 흐르게 하는 거죠. 오수는 오수대로. 그리고 하수 유도 빗물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오수하고. 자, 빗물 지하수를 갖다가 지하수를 각각 구분돼서 각각 가는 거예요. 둘 다. 자, 각각 구분. 흐르게 하는 거죠. 구분되어서 흐르게 하는 것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도시들은 이 분류식 하수관로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람들, 여기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합니다. 여기는 정화조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오수를 뽑아가 가지고 어,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죠.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이 지역은 함께 흐르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수도에 함께 흐르니까 하수도의 냄새가 어? 나겠죠.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그래서 이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 이 지역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화조 설치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 이 지역은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 좀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12번에 보시면 제가 나오죠 분뇨처리 시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는 시 분뇨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시설을 분뇨처리 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뭐부패된크식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어, 그 16번 하수처리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처리, 하수를 갖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어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 도시들은 하수처리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 프린, 어, 추가 자료를, 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거기, 뭐, 제, 어, 프린트 음을 보시면, 33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이 나올 겁니다. 34조. 하수도 법령에, 뭐, 조금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시면, 먼저 저 부분 나오죠. 어, 이제 수질 측정을 해야 되는 방류수. 자, 이 방류수 이제 수질 어 측정을 해야 되는 대상 수질 뭐 자가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응합작에 측정하게 하는 이 수질 측정 부분에 대해서 어, 간략히 요거는 뭐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일 처리 용량이 2 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 처리 시설 그래서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하고 1년에 한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어, 이제, 어, 대상 인원이 많을 때, 처리 용량이 클 때는 6개월마다 우리가 어, 수질 적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질 적정은 6개월마다 일위 하는 경우, 6개월마다. 여기서 이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되는 경우는 1회 이상 해야 되는 경우는 용량이 클 때입니다. 그래서 일 처리 용량이 일 처리 용량이 200 입방에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되겠죠? 이상 200 입방마다 이상이 되는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자 6개월마다 1회 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오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잡배수, 생활배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오수처리 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수하고 시에 생기는 이 잡배수, 생활배수까지 같이 처리를 해주는 것을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 보통 정하조의 경우는 2,000명 이상이 되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 대상이니 2,000명 이상인 정하조. 2,000명 이상인 어, 정하조. 정하, 그래서 이제 정하조는 1일 처리 에 2,000명 이상이거나, 이는 2박 2박 매다입니다 2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상일 때는 6개월마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상은 최소 기준이죠. 이상은 최소 기준이니까 그러면 미만이 됐을 때는 1년에 1회 이상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1회 이상이될 거는 자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 미만이 돼 버리면 1년입니다. 1년에 우리가 아한번 해줘 연 1회 이상만 해주면 된다는 게연 1회 이상을 우리가 주자는 개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고 그 다음 이제 보통 정화조의 내부 청소입니다 자 보통 어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내부 청소는 펄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 1회가 기본이죠 연 1회 이상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정 규정이 주어졌을 때는 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 어, 기본적으로, 이제, 연, 어, 기본적으로는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건이 부여됐을 때, 어떤 조건이 강강이나,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다외우실려그러면 힘드니까, 그이해 보면, 가해 강강지능법 이름 막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강강 숙박로이나 강강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든. 강강. 어 강강 오는 사람들은 사람이 계속 변하죠. 어,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에 있는 분들 항상 일정하잖아요. 근데 강강 오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분이 계속 강강 오는 게 아니죠. 계속 날마다 일이 바뀌잖아요. 뭐 사시 사철이인데 그 어느 장소에 어 365일 강강 가시는 분 없죠. 그래서 계속 바뀌죠. 로테이션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죠. 그러면 강강을 해요. 그러면 강강을 하면 배가 고프시죠. 맞죠? 그래서 식품 적개급에 가서 이제 강강을 하고 식품 적개급에 가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시러 가야 되죠. 안, 안 주무실 분 있습니까? 어, 그래서 숙박 관련된 거. 그래서, 요 관련된 시설은, 아연 어, 1회가 아닌, 바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 청소해 주자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6개월, 6개월이 되고. 그럼, 기본은 연 1회 이상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부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기본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정하죠. 어, 지극이 퍼슬 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어, 뭐, 무슨 위생에서 와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래 그래, 퍼 가잖아요. 그때 이제 내부 청소하는데, 이때 내부 청소할 때 주의할 것은, 어, 이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청소해야 되는데, 야,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방독면 벗고 들어가서 질식사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소장님들은 항상, 어, 방독면 쓰고 들어가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어? 그점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일일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이때는 염소 소독을 해야 돼는 염, 방류수를 염소 소독해야 되는 경우 기준. 방류수를 자, 염소, 어, 소독을 해야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알아두시 500명 이상일 때입니다. 500명. 그점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 420페이지 보면 bod 제거율 개념이 나오있습니다 bod 제거율. 자, bod 제거율, 유린인가? 유린 인가유런 백분율이죠.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자, 유입수 bod.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자, 방류수가 되겠죠? 자, BOD 분해 유입수, 자, BOD. 에서 곱하기 100분율 하시면 됩니다. 1분율 이것이 BOD 제거율이에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이식 가지고 한번 냈고, 이 식을 찾으라는 거. 그리고 유입수 BOD를 구하세요. 이것을 세번 냈어요. 세번 기출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구하시라고 하면, BOD 제거율 주어져요. 그리고 유출수 BOD 두개 중에 하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자꾸 틀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BOD 제거율 주어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BOD 제거 50% 이상은 돼야 돼요. 뭐, 60%든 70%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수 BOD, 그러면 이게 50%면, 얘가 100이 되려고 하면 여기 블이 돼야지 10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그러면 유출수 BOD 수치두 2배 있죠 2배 값 있죠 2배 값 이상 되는 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어 검산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풀지 마시고 이렇게 식 써놓고 어검산하서 하나씩 너가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맞춥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산을 해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계산법을 가르쳐 주니까 초반에 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검산을 하시라고 합니다. 검산하면 틀릴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 거기 보시면 420페이지 오수정화처리방식 자 물리적 처리방식이 나오네요. 물리적 처리 방식은 뭐 종류해가지고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스크린이나 침젖 교반, 그리고 여가, 이런 부분이 자, 물리적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문제 대비해서 간략히 알아두시오. 스크린. 스크린이 일종의 여가장치 역할을 합니다. 여가장치. 그래서, 어, 이제 병기에 넣지 않아야 될 물품들을 넣게 되면 이 이 스크린이 부분에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건 이건 정화전처리 방식에 해당돼요 정화 처리하기 전입니다. 전에 여과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숨을 쉴때 이런 저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과기 역할이 코털이 그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이다요. 보시면 돼. 그리고 어 교반이 이제 폭기조에서 공기를 혼합시켜서 기계적으로 섞어 주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교반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봐 두실 것이 거기 두 번째 화학적 처리 방식이 중화나 소독이 화학적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미생물 박테리아 퀸을 활용하는 방법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죠. 그래서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기성 처리 대표적인 게 바로 부패 땡크 방식, 여기에 속한 부패 땡크는 다시령이죠. 다시령. 이 조가 다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보통 다시령이 바로 부패 탱크 방식입니이모포 탱크 방식 이런 것들이 현기성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기성 처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현기성균의 의거해서 우리가 오물을 갖다가 적을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그럼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처리 공간이 넓어야 되는 것이 현기성 처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현기성 처리를 하게 되면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나 유화수소가스 이런 것이 생겨서 이두 가지 때문에 보통 악취가 발생하는 방식이 아 바로 현기성 처리입니다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도심재는 좀 부적합한 공법이 자 이제 방식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기성 처리는 어 일본 어, 어 보통 처리는 고급 처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유지나 운전비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가요. 얘는 별도로 뭐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기성 처리는 그 기타 다른 방식들이부패탱크 있죠. 다시령이나 그리고 이모포탱크를 제한 나머지 방식이 호기성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기성 처리 방식은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어, 뭐 기술력을 활용하거나 복기도 해주고 살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악취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유지 관리비, 동력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수 중에 공기를 계속 풀어넣어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동력비나 이런 것 같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심지에 적합한 우리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2페이지 보시면 어 나오죠. 오물 처리 설비서 정화조. 정화조라는 것은 오수만 처리하는 것을 정하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하조 설치 대상은 뭐 하수 이제 처리 구역 아니야, 밖이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하수 처리 구역 자뭐 안에서는 제가 그렇죠.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거나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는 지역. 그래서 어, 이 정하조 설치 대상은 어, 바로 어, 하수처리 구역에서는 합류식 합류식 하수관로가 그래서 이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 밖에서는 하수처리 구역 밖 밖에서는 어, 일일 오수 발생량이 일일 오수 발생량이 자, 적을 때입니다. 발생량이 2 입방 메다 이하일 때입니다. 이 세제곱 메다 초과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점을 그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어,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패 탱크 방식은, 어, 뭐 뒤에서 한번 해 드릴게요. 그럼 네, 거기에서 어, 장기 폭기 방식만 간단히 봅니다. 제가 조주서 장기 폭기. 아파트가 이 장기 폭기 방식이에요. 24시간 폭기한다고 해서 뭐 장시간 또는 장기 폭기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폭기 방식은 오물 유입이 되면, 제일 오물 유입이 되면 스크린에 제일 먼저 가요. 스크린이 여가 장치라겠죠? 스크린 다음에 폭기조로 가는 겁니다. 폭기조. 폭기조로 가면 그래서 항상 장기 폭기 했기 때문에 폭기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명심해 두시고요. 폭기조 다음에 침전, 침전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조 가가지고, 자, 방류를 하는 거예요. 장기 폭기 방식이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장기폭기 방식은요. 정화조도 있고 오수처리시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420 어, 설치 대상 나오죠. 그래서 이를 오수발생량이 이 입방메다 이하가 되면 정화조라 겠죠그러면이 세율 초가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부패 된 것이 오물 정화조에, 뭐, 가그의 시험에는 많이 나왔다.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알아두실 거는 부패 탱크 방식은, 자, 이렇게 됩니다. 어, 이제 정화조, 이제 보통 정화조로서, 어, 자, 먼저 들어오게 되면, 어, 다 실행해야 돼요. 실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조가, 제일 부패조가 이렇게 있고요. 어 제일 어, 보통 2실 이상 어 4실 이하로 우리가 직렬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제1 부패조가 있고 제2 부패조가 있고요 최소한 2실 이상에서 4실 이하로 구획이 돼야 돼. 사실. 그래서 보통 제가 3실로 보통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부패조예요. 부패조. 그래서 이제 이걸 부패조 침전 분리조라고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비 여가조를 미리 둡니다. 예비 여가조. 그래서 이제 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여기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가조가 되는데, 부패조의 부패실의 마지막 조에는, 침전분리조에는 여가조를 둬가, 오수의흐름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조의 2분의 1 크기를 산화조를 둡니다. 2분의 1을. 산화조. 그래서 여기는 호기성균을 갖다가 서식을 시킵니다. 여기에 살수홈통 설치해가지고 오수를 뿌려주는 홈통 설치해서 여기에 세석층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 여기에다 호기성 박테리아를 번식해놓은 거예요. 호기성균. 여기는 부패조는 현기성 박테를 해놓은 겁니다. 현기성 균자 그리고 어, 산화조 크기 2분의 1 크기를 소독조를 여기다 둡니다. 소독조. 어 이제 여기 소독조 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방류합니다. 소독해. 멸균식에서 방류하게 돼. 고 이렇게 정화조가 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가 부여산소 부여산소라고 해 돼요. 부여산소방. 부여의 산소에는 방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하는 에게 부패적 용량, 침전적 용량과는 거. 자, 부패적 용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5인 이하일 때는 기본적으로 5인 이하일 때는 1.5 입방 메다로 하면 됩니다. 1.5 입방 메다로 하고, 근데. 3인 이하일 때는 1로 할수 있으니 1방메다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면, 인원 이제 5명 이상이 되어버리면, 어 5인당 0.5를 가산하기 때문에 인원이 주어지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부패적 용량은 이렇게 하고, 어 나머지는 이렇게 시계에서 구하면 됩니다. 부패적 용량은 1.5 플러스 NO-5에다가 곱하기 0.1을 곱하면 돼. 이것이 사용 인원수가 되는 거야. 사용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어지면 이렇게 하면 되네. 300명 주어진다. 찍고 플러스 1만 하면 됩니다. 31 0 입방면, 이게 부패 용량입니다 그러면 산화 용량은 나누기 2 하면 되는 겁니다. 뭐, 500명 주어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플러스 1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뒤쪽은 우리가 안 하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수 처리 설비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어, 다음 시간은 433페이지 가스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